저는 못 되는 거 없어요. 다 해요. 내 손자 들어오면 다 돼요. 네. 그 특별한 솜씨 때문인지 뜨개방엔 하루 종일 단골들 끊이지 않고 그들 경력 또한 어마어마하단다.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10년. 네. 전 20년이요. 한 40년 가까이. 40년? 수백만 있어요. 손 기가 막혀요. 우리는 백날 못 따라가. 손이 빠르고 정확성이 있으시고. 스피드와 정확도 확인 들어가는데. 오, 뜨개질의 기본 코 잡는 기술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정상 속도라고요? 이게 정상 속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복순 여사가 코 잡는 모습을 50배 느린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좀 보이네요. 이게 정상 속도 같은데요? 근데 진짜 빨라 보이긴 하는데 혹시 이 정도는 뜨개질 배운 사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수들도 놀라네요. 그쵸? 진짜 현란해요. 어마 몇 년 되셨다고요? 저 20년이요. 20년? 의심 많은 제작진 덕에 20년 경력 단골 코 잡기에 나섰는데 와 이거야말로 비교 불가. 2배 속이에요. 2배 속. 그러면은 우리 손님들 중에서 손 가장 빠르신 분이 누구예요? 저기 뭐야 저기 우리 저 동생이 제일 빨라요. 어머 손 빨라요? 저요? 네. 빠른 편이에요. 글쎄요. 제한 시간 안에 누가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더 많이 길이를 짜내시는가. 네. 볼 거예요. 네. 시작! 제한시간 30분!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경력은 짧아도 손이 빠르다는 뜨개질계의 신흥당자일까? 아니면 경력 50년 뜨개질뿐일까?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확실히 비교가 되는 목도리 길이의 차이! 주인공 승! 그럼 많이 낫네. 그럼요. 제가 가면 어떻게 수진님을 따라갑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도 가게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북적. 아니 그런데 저분 남자? 뜨개질하는 솜씨도 꽤 좋아 보이는데 대체 누구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도 뜨개질 배우시러 오신 거예요? 예, 배우러 왔습니다. 배우러 오셨어요? 아유, 재밌는 것 같아서. 아이고, 여기 원장님이세요.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사모님 사장님이셔요. 남편분이에요, 남편. 네, 네. 남편의 스승은 다름 아닌 아내. 네, 아내분은 이것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어디 뜨개질에 대해서요? 네, 뜨개질 중에서. 네, 뜨개질에 대해서는 저보다 무늬를 많이 그 개발하죠. 아~ 무늬요? 예. 내가 무늬 짜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네. 직접 개발한 무늬를 보여주겠다는 정복순 여사. 어이구. 순식간에 다 떠버렸네. 완성됐어요. 아, 됐어요? 네. 어디 어디?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 입체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